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의 정원을 한번 물들여 보려고 해요. 색감을 칠하듯이 물들여 보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물들일까요? 오늘은 단풍을 한번 가을을 물들여 보겠습니다. 가을 단풍이 정말 붉게 물드는 애들을 한번 골라서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가을 단풍의 정원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단풍철쭉입니다. 저희가 이 식물을 가을에는 단풍철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봄에는 방울철쭉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봄에는 방울 모양의 꽃이 빨갛게 예쁘게 들어요. 그래서 도단철쭉이라고도 하고 베니사라사 철쭉이라고도 하는데 봄에는 이쁜 꽃을 보시고 가을에는 이쁜 단풍을 보시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정원에서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식물인데 내한성은 굉장히 강해요. 영하 25도 이상이라 전국에서 노조 활동이 가능하고 토양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단풍이다 보니까 식물은 당연히 양지 식물이죠. 양지 식물이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고 식기하실 때 정원의 중앙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포인트수로도 굉장히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1m 50 정도 컸을 때 포인트로도 굉장히 멋진 나무라서 외목대로 잡아서 키우기도 하시고 하는 굉장히 멋진 나무예요. 그래서 단풍은 정말 조경 작가들이 말하는 베스트 단풍나무로도 뽑힐 정도로 이쁜 나무니까 걱정하지 말고 화단에서 단풍을 보고 싶다 하시면 단풍철쭉 기억해 주시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품종은 소품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품이 너무 싫다 그러면 좀 큰 걸 원하시면 여기 보시면 중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효자 노릇, 봄과 가을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베니사라사 도단철쭉이었습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컴팩트 화살나무입니다. 컴팩트 화살나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풍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3대 단풍으로 꼽히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컴팩트 화살나무, 화살나무는 많이 들어봤는데 컴팩트 화살나무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컴팩트 화살나무와 일반 화살나무가 어떻게 다르냐? 컴팩트 화살나무는 단풍이 전체적으로 아랫부분까지 다 단풍이 들어요. 아랫부분까지 단풍이 들어서 일반 화살나무보다 단풍이 훨씬 더 붉게 물드는 품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깃이 있어요. 화살깃이 있는데 일반 화살나무는 이 화살깃이 좀 선명해요. 화살깃대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컴팩트 화살나무는 흔적만 있습니다. 화살깃에 흔적만 있어서 컴팩트 화살나무와 일반 화살나무는 비교가 되는데 이 컴팩트 화살나무가 훨씬 귀한 게 삽목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서 전국에서 이렇게 많지 않은 품종이에요. 하지만 삽목이 불가능한 품종은 아니니까 삽목도 가능합니다. 번식 방법으로 삽목으로 번식은 가능한 품종이고 이 컴팩트 화살나무 같은 경우는 키는 2m 50에서 3m 정도 자라요. 근데 너무 크게 키우기가 싫다 하시면 상수를 잘라주시면 키를 자기가 안정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 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는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내한성은 굉장히 좋아요. 내한성은 굉장히 좋아서 전국 어디나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데 정말 빨갛게 물들거든요. 그런데 빨간 열매까지 있어요. 그래서 빨간 열매와 빨간 단풍이 예쁜 컴팩트 화살나무입니다. 봄에는 나물로 먹을 수 있는 화살나물이라고 하죠. 화살나물이라고 해서 봄에는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 가을에는 이쁜 단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풍 같은 경우도 볼 때도 정말 빨갛게 정말 정열적으로 붉게 물드는 단풍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단풍철쭉과 컴팩트 화살나무를 보시면 정말 정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단풍을 구경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물 맛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물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는데 약간 씁쓸한 맛이 나요. 봄에는 나물로도 드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식재를 많이 하시냐면 포인트용으로 쓰셔도 적격인 나무예요. 단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인트용으로 쓰셔도 좋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울타리용이라든가 군식용으로 많이 쓰여서 한 그루를 심는 것보다 두 그루, 세 그루를 모아서 심었을 때 훨씬 더 빛이 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도 단풍을 보는 식물들은 어디에 심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배수는 잘 되는 토양 심어주시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나무니까 병충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건강한 나무니까 고객님들 정원에서 한번 심어보시면 이쁜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컴팩트 화살나무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뭐지? 아, 백일홍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배롱나무라고도 하고 목백일홍이라고도 하고 그냥 백일홍이라고도 합니다. 이 배롱나무 특징은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남부수종이어서 월동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해서 들어온 품종들이 있죠. 다이나마이트와 베스트레드. 이두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요. 많이 피면서 정렬에 빨간색이 피거든요. 근데 필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흰색으로 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급하신 고객, 빨리 꽃을 보고 싶어서 급하신 고객님들은 왜 흰색 꽃이 피지라고 전화 오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꽃이 바뀝니다. 꽃 색깔이 바뀌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빨간색의 정렬의 꽃이고 이 베스트 레드 같은 경우는 잎이 자엽이잖아요. 자엽에서 이런 정렬의 빨간색 꽃이 펴요. 그래서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는 이 나무 자체, 잎 자체도 항상 녹색만 보다가 자엽색을 보기 때문에 이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있는데 꽃도 이렇게 빨갛게 펴주니까 너무 이쁜 꽃이고 배롱나무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가장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내한성이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배롱나무는 이 품종들 같은 경우는 내한성은 영하 23도까지 돼요. 온도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도 나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은 이 배롱나무는 꽃이 가을에 펴요. 꽃이 가을에 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꽃을 가을에 피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꽃한테 가요. 근데 사실은 가을에 나무가 뭐냐면 꽃이 가을에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서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무기질 성분을 나무 줄기로 줘야 돼요. 무기질 성분을 나무 줄기로 줘서 나무가 겨울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를 보시면 돼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얼음이 잘안 얼죠. 그것처럼 나무도 뭐냐면 무기질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추위에 강해져요. 그래서 이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꽃이 가을에 피다 보니까 영양분을 다 꽃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줄기가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줄기들이 동해를 피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 가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 있어서 쭉 올라와요. 봄 되면 쭉 올라와서 다시 꽃을 피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내 지역에 줄기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줄기까지 살려서 월동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배롱나무가 표피가 얇아요. 표피가 얇기 때문에 바람 피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바람에 더 약하기 때문에 북서풍을 막아주는 지역에서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 나무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엽색을 띠고 있잖아요. 자엽색을 띠고 있어서 자엽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파리가 녹색보다 자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스트 레드를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자엽색보다는 녹색의 잎이 좋아라고 하시면 다이너마이트를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정원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수종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꽃을 보기가 힘든데, 가을에 꽃나무를 볼수 있는 품종 중에 정렬의 붉은색을 피는 꽃은 그러면 백일홍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배롱나무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양치식물 중에서 홍진해 고사리, 오톤펀이라고도 하죠. 왜 뜬금없이 고사리가 등장했을까요?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오래된 화석에서도 많이 나오는 식물이고 밀림의 향기를, 자연의 향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나무가 고사리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사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철저하게 고사리는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키워도 될 정도로 음지식물이에요. 2021년 최고의 실내식물로 꼽힐 정도로 홍진해 고사리가 실내에도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 월동도 되기 때문에 정원에서 심어도 돼요. 근데 정원에 심으실 때 철저하게 음지 쪽에 심으시는 게 좋고, 음지에 심었을 때 키는 어느 정도 크냐면 60cm 정도 커요. 너무 정원에 앞쪽에 심으면 좀안 좋고, 큰 나무 밑에 그늘에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쪽으로는 야생화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에도 강하고, 월동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23도까지도 월동이 돼요. 존은 존5라고 하는데, 존5 같은 경우 23도에서부터 28도 정도 그 사이에서도 월동이 되는 품종이니까, 내한성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 빨갛게 올라와요. 빨갛게 올라오고, 가을에도 단풍이 지면서 빨갛게 단풍 물이 들어요. 그래서, 홍진해라는 의미가 빨갛다, 붉게 물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홍진해 고사리라고 한국에서는 하고, 영어 이름으로는 오톤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의 향기를 느끼시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실 때, 홍진해 고사리 한번 식재해서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내에서도 많은 빛이 없어도 키우실 수가 있으니까 실내에서도 한번 키워볼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추천드리는 건 정원에서, 야외에서 자연 그대로 쉽게 져서 자연의 멋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원시의 밀림의 느낌, 그게 바로 양치식물의 매력이죠. 그래서 원시의 밀림의 느낌을 한번 내 정원에서도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의 고사리였습니다.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흔하지 않는 수국, 떡갈잎 수국입니다. 떡갈잎 수국은 여름에는 꽃을 보고 가을에는 잎을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잎 자체가 떡갈잎 모양으로, 떡갈잎 나무의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떡갈잎 수국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빨갛게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잎이 이쁜 식물 중에 하나가 떡갈잎 수국이죠. 그래서 떡갈잎 수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꽃을 보시고 가을에는 잎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사랑받는 나무이고요. 이 떡갈잎 수국에는 품종이 저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 하모니, 그 다음에 아메시스트라는 품종이 있는데, 아메시스트 같은 경우는 꽃이 흰색으로 피어서 빨갛게 물들이는 그런 수국이고요. 하모니 같은 경우는 꽃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안에 꽉 차죠. 꽉 차게 피는 품종.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겹꽃으로, 겹으로 피는 꽃으로 유명한 수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국이 있는데, 세 가지 수국 다 공통점은 가을에 단풍이 이쁘게 든다라는 겁니다. 이 떡갈잎 수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일단 좋아하고 배수는 잘 돼야 되고, 식재 위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1m에서 1m50까지 떡갈잎 수국은 크거든요. 그래서 식재 위치도 너무 앞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정원 중앙 정도에서 식재하셔서 단풍을 보시고 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갈잎 수국은 다른 단풍이 드는 나무들과 다르게 너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 심지 마시고 약간 반 양지 정도에 심었을 때 잎도 건강하게 단풍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수국이 되겠습니다. 제가 떡갈잎을 가장 좋아하는, 떡갈잎의 매력은 무엇이냐? 떡갈잎의 매력은 다른 나무들 같은 경우는 꽃을 보면 꽃에서 끝나고 잎을 보면 잎에서 끝나요. 근데 떡갈잎 수국 같은 경우는 꽃과 잎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그래서 관상가치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매력이 있어요. 꽃이 6월 말 정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6월 말에 꽃을 보면서 이제 늦가을까지, 설이 내릴 때까지도 단풍을 보기 때문에 관상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떡갈잎 수국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원에서, 내 정원에서 관상 가치가 가장 긴 식물 중에 하나가 떡갈잎 수국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식물을 관상, 보고 즐기고 싶으시면 떡갈잎 수국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을 정원을 물들일 수 있는 방법, 내 정원의 가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정원수들을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이런 정원수들도 이쁘지만 저는 고객님들이 항상 풍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정원의 아름다움보다 고객님들의 내면의 아름다움, 고객님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더 좋기 때문에, 정원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고객님들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